열병. 알이 있습니다. 열무김치. 와. 도리뱅뱅. 빙호야, 태어나서 고맙다. 지금. 와. 자기야, 마요네즈 좀 갖고 와봐. 나는 마요네즈 필요 없는 사람이야. 왔다. 아, 저거 줄이는데. 오늘도 사이좋게 시작! 오늘은 열빙어를 준비했습니다. 열빙어를 프라이팬에 구워서 돌이 뱅뱅으로,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잠보 어머님의 수제 열무김치! 열무김치입니다. 이건 프라이팬, 이건 에어프라이기입니다. 어떻게 맛이 또 다를지 그것도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. 당연히 술 안주에는 술이 필요하겠죠? 이거는 제로예요, 제로. 네. 아, 일단 먹어. 열빙어입니다. 원래 이거 열빙어는 통으로 먹는 거잖아, 그치? 응, 그치. 아니, 짭짤하고 전어랑 비슷해요. 약간 고등어스럽기도 해. 응. 생선이란 게 구우면 끝에가 바삭하고 짭짤하잖아. 얘가 작으니까 그 부위가 훨씬 많아요. 아, 부피에 비해. 그래서 더 맛있어, 막. 더 짭짤하고. 진짜 맛있다, 근데 얘. 아, 멸치한입 들어가줘야 돼. 저희 알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서. 아, 알이 있습니다. 알만 먹어볼까? 너무 고소해. 아, 고소해. 이거 그냥 기름에 구운 거지? 소금 같은 거 하나도 안 넣었는데 이렇게 짭짤해. 너무 맛있다. 되게 신기하다, 그치? 맥주한다. 일단 짭짤하니까 술이 막 계속 들어가. 땡겨 그냥. 어. 아. 이거 손으로 한번 먹어보자. 그래, 열무김치. 잘 어울려. 느끼함을 싹 잡아주네. 열무김치, 열빙어, 열패밀리. 아, 재미없어. 열받네. 아, 도리뱅뱅 빨리 가자. 이게 소스는 우리 잠보가 만드셨는데요. 아주 새끼손가락 딱 찍어서 먹어보니까 예술입니다. 와. 도리뱅뱅. 빙호야, 태어나서 고맙다. 멸치 볶음 맛나. 되게 비슷한데? 멸치가 클 뿐. 너무 맛있다. 이게 멸치볶음이랑 비슷하긴 한데. 멸치볶음 딱딱하잖아. 근데 얘는 너무 부드러워. 부드러워서 훨씬 맛있어. 그리고 프라이팬으로 구운 게 훨씬 바삭하네. 근데 도리뱅뱅 하기엔 이거 괜찮은 것 같아, 그치? 그러니까 부드러워서 얘가 훨씬 더. 이게 얼마에 갔어? 이만큼이 한 팩이고요. 두 팩에 12,500원. 한 팩이 600g이니까 되게 괜찮네. 아, 오늘 조합이 완벽하네. 뒤로 이렇게 한번. 밥반찬을 미쳤어. 아, 합이 없네 지금. 두 개. 날개나 그렇게 입술이? 얘가 이리로 가는 거야. 뼈가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? 고소하고. 한 마리 통으로 먹잖아. 이 부위마다 이렇게 식감이 다르다 해야 되나? 이 안에서 중간에 알이 또 한 번 딱 터져주고. 눈알도 터지고. 눈알도 터지고. 꼬리는 바삭하고. 올해 빙어 낚시 가야겠다. 그니까. 오, 이거 알이잖아, 이거 다. 그러니까. 알만 한번 꺼내봐. 아니, 꺼내서 보여드리게. 아, 보여드리게, 내가. 아, 싫어. 아니, 알 한번 보여줘야 돼. 야, 이게 먹어야 싫어. 아, 나 진짜 안 먹어. 다 보여, 자기야. 좀 더 아까 있는 것 같아. 아, 아깝다. 나도 있어, 나 많아, 지금. 아. 열밖에 안 해, 이게? 열빙어니까. 왜 그래? 목 찔렸어? 아, 눈이야. 죽을 뻔했네. 말하지 말라나 봐. 먹기만 하래, 빙어가. 자기야, 마요네즈 좀 갖고 와봐. 네, 갖고 와. 난 멀어, 너무. 돌아가야 돼. 나도 너무 멀어. 난 마요네즈 필요 없는 사람이야. 마요네즈 갖고 와보겠습니다.
맛있지 않은데. 아 진짜 먼저 먹고 와 그냥. 괜찮지 마요네즈? 아 이제 더 먹어야겠네 이거 안 되겠네. 하나 먹는데 그렇게 쓰면은 이거 너무 부족한데? 근데 느끼해. 하! 여기 얹어서 먹는 게 어때? 그럼 되게 뭔가 로제 같은 느낌 날 것 같은데? 나 일단 오리지널 마요네즈. 마요네즈 얹어서 먹어. 오염시키지 마. 와 슈프림 치킨. 오 대박. 마요네즈가 처음부터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. 마요네즈 깨가지고 얹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 찍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와서 완전 설렘 가득한 얼굴이네. 그 구운 건오징어에 마요네즈 찍어먹는 그런 기분? 하나 될 거다. 응. 아 마요네즈 괜히 갖다 놨어. 오염? 올 거야 그냥. 왜 이렇게 장난꾸러기일까? 마요네즈 더 갖고 와 지금. 이 연말이가 남았는데 마요네즈 나는 없어. 뭘 없어도 돼 지금. 나이가 먹은 거보다 더 먹었어 지금 당신이. 자 뭔 짓 해놨지? 왜? 응? 너무 웃겨가지고 뭔 짓을 해놨냐? 안 해놨어. 좀 사람이 착각을 하고 있네. 아 맛을 잘 못 느꼈잖아. 맛있긴 한데 너 음미했어야 했는데 끝났는데. 뭐 해놨어 갖고 와 빨리. 남편이 없나? 아 갖고 오겠습니다. 다리 빼기 힘들고만 여기. 와사비를 갖고 왔다. 나만 먹을 거야 이거. 안 먹어도 된다 했지. 아니 어딨어. 갖고 왔습니다. 와사비까지 짜가지고. 너 자꾸 그러면 찍어 먹을 연빙어가 없게 만든다. 진짜 지가 제일 많이 먹어. 사이좋게 좀 지나지 않아. 어이 와사비 와사비도 이렇게 짜자. 나 세 개 자기 두 개? 와사비랑 한 번 일단. 와사비랑 이렇게. 와사비랑 너무 잘 어울려. 그치? 그치? 맛있다. 고급져져 갑자기. 그니까 그치? 마이요. 아 나 지금 하나 남았는데 좀 너무 아쉽네. 반반씩 먹어야겠다. 끊지 마라. 매일매일 보여주려고. 내가 알아서 할게. 아. 피우식 있네. 아 와사비도 잘 어울리고 마요네즈도 잘 어울리고. 아. 자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. 이 에어프라이기로 만든 도리뱅뱅은 되게 부드러웠어요. 소스가 맛있고 그리고 프라이팬에 구운 구이는 되게 알이 좀 남아있다. 바삭하고 짭짤했어요. 그리고 마요네즈를 비롯해서 와사비, 간장, 데리야끼까지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맥주는 좋습니다. 필수고요. 소스를 어떤 걸로 만들었죠? 고추장, 불닭, 참기름, 물엿입니다. 잘했습니다. 아무튼 그렇대요. 그래서 이제 그렇죠. 아 조금 술래. 여러분도 꼭 드셔보세요. 네. 진짜 가성비 갑입니다. 갑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내일도 잘 지내자.